F-21 전투기 수출형 발표. 사우디 국방연구소 47조 구매 참가. 인니가 깜짝 놀란 사우디의 제안.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기 위한 블록 마이너스 3 프로그램은 더욱 선진적인 센서 융합과 지능형 멈티 등 6세대 전투기 개발 요소 일부를 포함한다. 며 블록 마이너스 3 프로그램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X 프로그램을 사전 실천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KF-21 블록 마이너스 3의 MUMT, 대용량 고속 데이터 링크 통합 등은 결정됐지만 5세대 전투기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각종 센서들의 내장화와 내부 무장장을 블록 마이너스 3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KF-21 블록 마이너스 1은 2026년까지 전력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상 공격 능력을 구체화시킨 다목적 전투기 블록 마이너스 2는 20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KAI에 따르면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기 위한 블록 마이너스 3 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에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멈티 기술, AI 적용 기술, 대용량 지향성 데이터 링크, 레이저 무기와 극초음속 공대지 유도탄 등 모든 운용 능력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르면 2035년부터 시작해 2050년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소요군인 공군 등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서울 ADX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전시된 전투기와 무기 등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방공체계 M-SAM, 대한민국의 영공을 빈틈없이 수호하는 L-SAM,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K-2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육군의 공격헬기인 LAH 소형무장헬기, 차세대 첨단 장갑차인 레드백, 실시간 정밀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은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기술과 AI,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 이후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의 고공강화 시범과 국산 헬기인 수리온과 마린온 10대로 구성된 회전익기 비행을 관람했다. 최강의 기술력과 최고의 비행 기술의 결정체인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도 30여 분 관람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도로 F-35A, E-737, F-15K, FA-50, 위 F-16 등 대규모 기종별 분열도 이어졌다. KF-21 시험 비행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H가 참가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전시장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K2 전차 앞에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 고 말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사병들과의 대화에서 여름에 K9 자주포안이 덥다고 들었다, 며 냉방 기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물었다. 박 육군참모총장은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냉방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실내 전시장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기업 부스에서는 우리 방산업체의 항공우주 및 대표 전시장비를 살펴보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KAI 부스에서 다음 세대 무인전투기, 소형 다목적 무인기 그리고 복합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초소형 위성, AI 조종사 등 차세대 우주항공기술과 드론을 포함해 병력자원의 감소와 미래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전장 시스템 IVS, 인티그레이티드 배트로닉스 시스템즈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또 윤 대통령은 LIG 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장사포 요격 시스템 개발 상황과 한국형 삼축체계의 개선사항 등을 보고를 받고 풍산 부스에서는 전차 파괴용 탄약 등을 관람했다. 이어 대한항공 부스에서는 스텔스 무인기, 수직 이착륙형 무인기 등 첨단 무인기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차세대 전차와 다목적 무인 차량 등을 관람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ADX는 방산 수출 기회 확대와 기술 교류를 위한 행사로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성장했다. 올해 행사는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해 2021년 28개국 440개 업체 참여 대비 행사 규모가 20% 이상 확대됐고 실내 전시관 규모도 2년 전 행사에 비해 17% 이상 커졌다. 또 K-방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가에 따라 이번 행사에 방산 수출 유망 국가의 군 고위 관계자, 획득사업 책임자, 방산기업 최고 경영자, 바이어 등 57개국 116개 대표단이 참여를 확정했다. 이 역시 2021년 66개 대표단 참가 대비 75% 이상 향상된 규모다. 대통령실은 전시회 기간 동안 정부기관별, 기업별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및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17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이래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며 2023 서울 ADX를 통해 더 많은 국민과 해외 방문객 여러분께서 우리 방위산업의 역량과 우수성을 체감하실 수 있길 희망한다, 고 했다. 주최 측은 이번 ADX 행사의 비즈니스 관련 상담액을 약 33조 원인 2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 지상작전사, 대규모 배 장사정포 대응훈련, 하마스식 기습 대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서 보듯 로켓이나 장사정포는 전쟁 시 우리에게 큰 위협이다. 이와 관련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한 대화력전 야외기동훈련 FTX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2023 호국훈련과 연계해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되며 병력 5,400여 명과 화포 300여 문, 차량 1,000여대 등 항미대화력전 태스크포스, TF, 부대전력과 항미공군전력이 참여했다. 대화력전은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최단시간 내에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대화력전 TF부대와 지원부대가 감시, 탐지, 타격 임무를 시행하는 작전이다. 지작사는 적의 하마스식 동시다발적 기습 포병 공격 대비를 이번 훈련의 목적으로 꼽았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포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처럼 북한도 장사정포 등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훈련에 투입된 항미연합감시탐지자산으로는 무인기, UAV와 대포병탐지 레이더, 적종팀, 적종심감시팀, 미군 무인기, 그레이 이글 등이 있다. 항미연합타격전력으로는 K9 자주포, 항미다연장 로켓, MLRS, ATACMS, ATACMS, F-15K, 미군 공격기 A-10 등이 참여했다. 지작사는 이런 전력을 동원해 적의 장사정포 도발 원점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타격, 경멸, 지속 지원 등 절차를 숙달했다, 고 설명했다. 특히 훈련 마지막 날인 이날 철원과 연천 지역 사격훈련장에서 지작사 예하 포병부대들이 K9과 K-5A1, 장사거리 포탄 등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감시 탐지 타격 자산을 통한 표적 포착 및 타격 대화력전 지휘 통제, 시사아이, 운영 다영역 대화력전 수행 적 장사정포 타격 절차 훈련 및 실사격 지속 지원 및 생존성 보장 등이다. 지작사 화력처장인 김남훈 육군 준장은 유사시 수도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적 장사정포 위협을 조기에 제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한미연합 및 합동감시 탐지 타격 전력과 작전 수행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 가운데 유사시 적 장사정포는 물론 갱도, 유괴호, 탄약고까지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 임무 수행 태세와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 준장은 평시에도 지작사 예하 모든 포병부대 및 합동전력을 통합 운영하고 적의 기습적 포격 도발에 대비해 24시간 감시 및 탐지 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만일 적이 도발하면 주저함 없이 적의 도발 원정과 지휘, 지원 세력까지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완전히 괴멸할 수 있도록 확고한 화력 대응 태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말했다. 지작사는 훈련이 끝난 뒤 기습적 대규모 포병 공격 등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하마스식 비대칭 공격 양상 분석과 실질적 대응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